청귤소바 있네, 여기. 아, 여기야? 맞네. 맛있겠다. 여기도 새로 생겼네. 네,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. 이제 인테리어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되고요. 봄이 짧아서일까 떨어지는 벚꽃잎 유난히 아쉬워 헤어지기 싫어. 꽃귤이 뭐냐면은 그 초록색 귤. 오, 잘하는데? 지금이 딱 먹기 좋을 때야, 청귤이. 아, 그래? 어. 지금 시즌이야? 어, 지금이야.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게 맛있고. 아우, 약간 예쁘다. 칼라마시처럼 생겼다. 응. 근데 막 엄청 시지는 않더라고요. 네.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. 네. 오! 아, 이게, 이게 그거예요? 소바롤. 아. 소바롤. 아, 이제 김밥처럼 싼 거죠. 오, 어, 맞아요. 아, 예전에 주셨는데 네, 유행했었어요. 되게 항아리에 담긴 거. 아, 톳이 들어왔네요, 이거.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. 칼로리가 그렇게 네. 높지가 않대요. 맛있겠다. 쌀보단 살이 덜 찌니까. 근데 여러분, 살 덜 찌는 거지 안 찌는 거 아니에요? 저 많이 먹으면 쪄요. 저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요. 저게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쭈유예요. 이런 거 소스 듬뿍 찍어야 되잖아요. 맛있어. 진짜 맛있겠다. 맛있다. 소바 롤이 엄청 맛있더라고요. 식감도 되게 특이하고. 맛있게 생겼다. 한로미를 시키잖아. 이거 찍어 먹는 거. 이제 그 맛이야. 아, 맞아. 딱 그 느낌이. 저거는 한 입에 다 먹어야 돼요. 맛있는데. 밥에도 넣어서 먹죠? 네. 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국으로도 먹고. 감귤향도 나고 감귤향이 난다고? 감귤향 나지 않아? 응, 감귤향 나지 않아. 다시 한번 먹어봐. 네가 이걸 안 먹어서 그래. 초록색깔 겨자같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약간 유자. 아, 유자 소스야. 유자 소스로 떨어뜨렸어. 몰랐어, 그래서. 아, 이게, 아, 이게 감귤 또... 그거야. 아, 둘이 진짜 가지는 거 같은데. 아, 맞나? 한 입에 다 먹어야지 저 진짜 본연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저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. 맵지도 않고. 네, 맵죠. 절대 안 매워. 근데 진짜 맛있다. 2차 주세요. 소개서 만드니까요. 아, 여기 놔주세요. 아, 네. 오. 아, 맞아. 우리 이거 먹으러 왔지. 네. 소바에 이게 청귤 소바예요. 아, 맛있겠다 이거. 아, 맛있겠다. 조화가 어떨지 모르겠네. 사실은 저 소바가 소스가 중요하거든요. 네, 맞아요. 아, 사장님이 잘 만드셨어요. 어. 면하고 면하고 귤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. 귤 올리고. 맛있겠다. 건배. 청귤을 위해. 유부초밥에 있던 그 유자향이 여기서는 더 귤향이 훨씬 더 많이 나. 아, 먹어보고 싶게 만들었다. 아, 근데 약간 튀김 같은 거랑 같이 먹어야지. 튀김이 또 있어요. 새우튀김이 있어요. 그죠? 아, 진짜, 진짜 있죠. 새우튀김 진짜 있어야 돼. 저거 저렇게만 먹으면 약간 기름이 약간 들어가요. 달시기만 해서. 이거는 넣으면 입 전체가 다 귤향이야. 아, 귤 너무 좋은데. 네 말이 맞아.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엄청 기대했네요. 근데 이게 확실히 소바, 청귤이랑 같이 먹어야 이 매력이 나오네. 이거를 먹으면 내가 제주도에 있다는 느낌이야.
메밀이 제주도에서 되게 많이 나요. 메밀이요? 최대로 생산되는 데가 제주도래요. 아, 그렇구나. 네. 메밀 많이 먹어야 맛있겠다, 그래서. 아. 다음은 또 신나는 데 내려가주는 건가? 다음은 이제 드디어 제주도 왔으니까 물놀이를 하는 거야. 왜? 근데 날씨가 일단 가봐야지. 가서 일단 바다는 보자. 어제가 이제 올해 첫 물놀이였다면 어제는 약간 물놀이보다는 그냥 나한텐 물놀이였어. 그 정도의 물 깊이는 수영복해가지고 저 정도 깊이가 저한테 딱 적당하더라고. 일단 가자. 거기에 뭐 즐길 수 있는 게 또 많겠지. 어, 그럼. 바나나 보트 타야지, 바나나 보트. 나 바나나 보트 타본 적이 있었나? 그것도 우리 태국이 마지막일걸? 어, 맞아. 태국에서 한 번 바나나 보트 한번 타보고 이제 그거 안 하면 안 돼? 오늘 바나나 보트 타러 기대 잔뜩 하고 왔는데 바나나 보트 못 타면 어쩌지? 그 정도일 줄 몰랐네. 정말 바나나 보트 타러 간다고요? 이제 해수욕장으로 갔어요. 함덕 해수욕장 유명하죠. 네. 아.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놀았어요. 날씨가 그래도 아까보다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? 날씨가 지금 생각보다 밝아요. 여기가. 이거 날씨 괜찮은데? 어? 뭔가 이제 될 것 같아. 그래, 나는 믿고 있어. 아, 갈 수 있어. 또 설계자가 설마 이거 조사하는데 날씨도 체크 안 하고 좀 쓰려고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걱정하지 마요. 함덕이 보이네요. 교차로 표지판에. 되게 유명해요. 사람도 엄청 많고요. 네. 네. 야, 물이 너무 깨끗한데요? 맞아요. 와. 야, 여기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서 이게 좀 머리나 머리. 여기 레저를 많이 즐기시더라고요. 아이고, 이 팀도 역시. 아. 네, 아이고. 날은 맑은데 바람 때문에 못 네. 아예 물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. 아, 뜨겁다. 아, 이렇게 위험하니까. 어떻게 된 거예요? 내 유니콘 버튼! 아니야! 지금까지. 아, 저, 여쭤보자. 야, 딱 봐도 못 들어가? 못 들어가죠. 안 돼. 제주도 여행인데.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지? 아니, 찾아볼게. 내가. 괜찮아, 원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. 아, 그럼. 제주도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야. 그럼, 그럼. 나 찾아볼게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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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또 RC카 가는 거 아니겠죠? 어, 좋아. 중현아, 야. 찾았어, 찾았어. 어, 못 찾았어. 아! 찾았어? 나도 만들었어. 아, 여기 기가 막혀. 오! 어? 이게 뭐야? 여기가 미로, 미로. 미로야, 미로. 미로? 오케이? 가? 오케이, 그럼 가. 가자. 가자. 이제 지금 가는 데가 미로공원이라고. 되게 좋아요. 아,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거구나. 아. 네. 천재, 진양, 백호, 흐아, 슬퍼요. 이제 제주도가 삼다도잖아요. 네. 돌, 여자, 바람이잖아요. 그거를 이제 미로로 형상화해서 공원으로 만든대요. 거기 가서 아쉬운 만큼 재밌게 놀면 될 것 같아. 아쉬운 만큼 응. 그거 하자. 원래 바나나 보트 떨어지지 않게 내기하고 그랬지. 근데 못했으니까 거기서 내기하자. 빨리 그러니까 뭐 같이 다녀도 상관없어. 근데 그 결 나오는 순간 있잖아. 나오는 전 나오는 입구. 거기를 누가 발을 먼저 대냐. 오케이. 오케이? 자신 있어? 자신 있지. 무적적이에요. 그 미로 말고도 이제 다양한 볼거리가 많더라고. 공원도 있고 네. 갤러리도 있고 약간 조각상처럼 그런 것도 아, 있고. 여기야. 바로 여기야, 여기야. 여기구만.
세계 최대 비누. 여긴 되게 멋있더라고요. 여기가 미로가 세 종류가 있어. 아. 입장료 11,000원만 내면은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어요. 아.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문을 못 찾아서 막 계속 힘을 먹어. 그러면 전희 씨 아까 차처럼 뛰어넘어야죠. 돌미로, 여자미로, 바람미로. 아 이게 삼다. 맞아. 우리는? 너 돌나르방 좋아한다 그랬잖아. 그렇지. 그래서 돌미로로 갈 거야. 오케이. 지금 굉장히 흥분됐어요. 좋아. 너는 나보다 한 5분쯤 늦겠지? 쟤는 이기지 내가. 도우는. 너랑 나랑 각자 다른 데서 출발을 할 거고. 아 집에서 만나면 좋겠네. 출발을 한다면 백호는 저쪽에서 출발을 그렇지, 하고. 그렇지. 깃발. 그러니까 출발 장소에 이걸 두고 출발을 할 건데. 내가 빨리 가서 네 거를 이제 잡을 거야. 아. 내가 빨리 가서. 반대가 됐네, 이 사람이. 진 사람은 코끼리 코를. 12바퀴 가고? 12바퀴. 한 30m. 9초로 하자. 9초? 그 사이. 이거를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면 돼. 알겠습니다. 잔인하다, 생각보다.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. 나오는데? 네. 네. 아, 살 이제. 빠지겠다. 와, 진짜 전진 씨는 중간에 뛰어넘었지, 저거. 그죠? 렛츠고.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자신감 있다고 해야 되나? 이게 한 시간이 걸린대요. 저는 30분 안으로 클리어 하도록 할게요. 이거 진짜 힘들겠다. 나 진짜 힘들겠다. 난 알 수 있어. 이걸 어떻게 알아? 앞밖에 안 보이는데. 저기. 전혀 방향감이 없어질 것 같은데, 안에 들어가면? 없어요. 네. 없어져요. 힘들 것 같은데? 이 길이 아까 왔던 길 같고 맞아요, 같은 맞아요. 길일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길이 하나니까 제가 가다 보면 잘 가고 있으면 백호도 잘 오고 제가 잘 가면 만날 거거든요? 동호야! 백호야, 내 목소리 들리니? 이건 내가 볼 수가 없네, 그냥. 뭐지? 이게 뭐야? 돌 무덤인데? 제가 저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. 하루방에 눈이 있는 곳. 다들 가서. 저 무덤에서 일어서서 길을 확인하는 거. 아,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. 네네네. 봐도 몰라요? 맞아, 봐도 모를 것 같아요. 아, 돌 무덤이다. 또 왔던 데다. 계속 헤매고 있었구나. 난 포기했어. 저희가 과자를 이렇게 뿌리면서 가야 돼요. 아. 똑똑하다. 아, 과자를 뿌리면서 가라. 여기 맞아. 아, 찾았어. 아, 이거 길 찾기 진짜 힘드네. 내가 봤을 때 동호 여기 부분에서 헤맬 거예요. 따라왔어. 동호 얘기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. 뭘 헤매, 임마, 내가. 뭐야? 어? 내가 뭘 헤매? 뭐야? 언제 왔어? 뭘 헤매? 내가 거기 아니야. 거기 돌무덤이야. 거기 맞는데. 진짜로? 저기로 가서 나왔어, 저는. 아, 나한테 길 또 잃었네, 그러면. 아, 뭐야, 쟤 뭐야. 동호 왜 이렇게 잘하지? 쟤 지도 보면 쟤 찍은 거 아니야, 사진? 내가 아까 몰래 하나 찍어 놓지.
반칙왕이네요. 팀에 한 명씩은 반칙왕이 있네요. 문제가 있었어요. 정신이나 붙여보고 싶네요. 지도를 잠깐만요. 지금 내가 자 이걸 잠깐 보세요. 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? 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? 아, 찍어놔도 모르는구나. 네. 현재 위치가 안 뜨니까. 그러네. 여기 올라가면 뭐 보이나? 어? 뭐야? 뭐해 너? 진짜 30분도 안 걸렸어요. 네. 뭐해 너? 여기서 가야 되겠다. 사진 찬스. 그래. 조윤이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지. 여기 또 지도가 있어. 대단하네. 아, 오케이. 이쪽이야. 아, 그럼 조윤 씨는 지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? 네, 저는 이제 좀 머릿속으로 외워서.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오늘은 JR 승. 우와. 조윤이 어떻게 길을 잘 알아요? 저는 진짜 오면서 배웠어요. 와. 네네. 그런 게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. 세리가. 적성이 안 맞는다. 뭘 찍어도 잘할 것 같은데. 야, 힘들다. 간다, 간다. 간다. 9초야, 9초. 시작. 아까 몇 바퀴였죠? 12바퀴였죠? 하나, 둘, 셋. 오, 야, 벌써 어지러운데? 야! 열심히 줘. 야, 이거 안 되겠다. 자, 간다. 저 친구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8초 0일. 가자, 이제. 가자. 이제 어디가? 오케이. 밥 먹으러 가자. 이제 밥 먹으러 가? 오케이, 렛츠고. 가자, 가자. 야, 대박이다, 근데. 아, 배고파.